정말 웰컴 제트군의 웰컴 키스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6세트 여자 단식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9점 승부거든요. 백민주와 김예은의 대결 함께 하시죠. 백민주 선수가 이제 또 경기 마무리 짓는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 좀 길게 진행이 됐죠. 네. 이 생각보다 이 앞돌리기 포지션을 처음부터 풀어내는 확률이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선수들이 뭔가 오늘은 두께 공략에서도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예. 득점이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백민주를 상대하는 김예은 선수. 앞섰던 여자 복식 경기에서는 단 한 점도 뽑아내지 못했었거든요. 과연 이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네, 척각에서 너무 끌림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예. 오히려 이렇게 짧게 빠져나가는 뒤돌리기. 김현 선수가 오늘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민주 차분하게 첫 득점 성공했어요. 네. 아, 크라운 에테라우는 3세트 끝날 당시만 해도 정말 드디어 첫 승, 네. 만들어낼 가능성이 워낙 많이 보였는데, 우선 이 어려운 상황을 또 이겨내야죠. 그렇죠. 그래야 1승. 정말 귀중한 1승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여자 단식 경기는 단 9점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최근에 경기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김보미 선수 벌써 퍼펙트 큐 두 번 네, 만들어냈습니다. 예. 오. 아, 야, 시도 정말 좋았는데요. 네. 좁은 틈을 강력하게 밀어 넣는데, 아, 하양궁의 위치죠. 정말 득점되기 어려운 네,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많이 작용이 되면 득점이 안 될 수 있는 딱 그 위치죠. 또 오늘 드디어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아주 얇은 두께 공략. 네,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조금만 두꺼운 두께 맞아도 빨간 공과의 키스의 위험도 있었고 상당히 불편한 배치였는데 네. 오, 김예은 선수 뭔가 지금 급한 지금 예. 네, 스트로크가 나오네요. 2세트 포함해서 5이닝만의 첫 득점이 나왔는데 아, 이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충분히 뭐 맞춰낼 수 있었던 형태의 뒤돌리기를 이번에도 또 많이 끌림이 만들어지면서 또 실패가 됐습니다. 스스로 뭔가 전혀 지금 집중이 안 돼 있는 모습이에요. 예. 백민주는 옆돌리기. 자, 이게 짧아지나요? 힘이 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백민주 다시 한 점 달아나는 백민주. 아, 지금 아주 어려운 옆돌리기 해결 하나 했습니다. 얇은 두께 그리고. 아주 많지 않은 네, 회전량 사용을 하면서 옆돌리기 성공을 시켰고요. 그리고 뱅크샷으로 이어가는데요. 아, 아. 뱅크샷 시도할 때 평상시 사용하는 선수들의 속도가 있어요. 예. 근데 뭔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그 속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뱅크샷 실수가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뭐 몸에 암기시켜 놓으면 좋은데 뭐 매 순간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역회전을 이용했고 티다. 아, 예. 네. 다행입니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또 득점이 되지 않았더라면 또 괜찮은 뱅크샷 기회가 예. 바로 생기기 때문에. 아, 역회전 완벽한 진행 득점이 됐습니다. 오, 빨간 공 아주 가까운데. 자, 돌려낼 수 있는 두께. 아, 두께가 있었네요. 아, 좋아요. 김예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3대3 동점. 이번에는 확실하게 코너 돌려내고 자, 뒤쪽으로 득점 노리고 성공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승부에서도 웰컴저축은행이 승리를 가져가면 7세트 한지승과 박인수가 마지막 외나무다리 승부를 벌여야 되는데 네. 아, 두 선수 자, 뭐 한 선수는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요. 한 명은 나한테까지 와라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두 선수의 상반된 뭐 마음가짐이 어떻게 경기로 또 경기가 여기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 저희가 집중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김예은이 연속 득점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백민주의 네 번째 이닝. 선수가 빨간 공의 왼쪽을 얇은 두께로 한번 노려보려는 시도였는데 네. 자, 우선 바꿨습니다. 자, 확률을 조금 높이는 더블인가요? 네, 더블로 자, 잘 내려갔는데요. 아, 됐어요. 야, 어렵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뭐 선택을 더욱더 잘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예.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빗겨치기. 키스 잘 빠졌고요. 자, 이게 그렇지만 우와. 아. 쉽네요. 회전량을 조금만 더 네, 줄여줬더라면 지금 빨간 공의 위치가 득점 확률이 너무 높은 배치인데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리버스. 아, 네. 김예은 선수 역회전 사용을 하고 마지막 네, 딱 득점이 될 만큼의 회전량 전달이 됐습니다. 네. 대회전 상당히 좋은 진행. 아하. 야, 오히려 이게 안 들어갔네요. 김예은 선수는 뭔가 좀 집중력이 계속 유지가 되지는 좀 않는 듯한 예, 그런 경기 내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예은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짧아졌어요. 예.
서혜민 선수가 너무나 아쉬워합니다. 예. 4대4 동점 상황. 아, 백민주 다시 달아납니다. 5대4. 오, 지금 이. 야, 그리고 공 모였어요. 네. 지금 이 배치는. 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득점과 지금 다음 공 배치가 나왔는데. 예. 뭐, 뱅크샷 시도를 하기에 두 공이 모여있는 각도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남은 이제 벤치 타임아웃 사용을 하고 있는 크라우네트 라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으세요? 네. 지금 내공이 코너에 완벽하게 지금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지금 득점을 하기가 어려워요. 두 공의 빨간 공과 하얀 공의 위치가 지금 시계 방향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어떤 각도를 이용해서 돌려낼지가 관건입니다. 오, 지금 회전으로 봐서는 되돌리는 샷으로 시도합니다. 완전히 코너를 바짝 돌리는 거죠. 와, 들어가요! 네. 백민주! 회심의 일격이 들어갔습니다. 점수 7대4. 아, 지금 이 각도가 있어도 이렇게 시도하기는. 와. 네. 쉽지 않은데. 아, 김재근 선수가 주문을 하고, 네, 백민 선수가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득점을 해냈습니다. 야, 오늘 김재근 선수의 벤치 타임아웃은 지금 백발백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까지 들어갔어요. 매치 포인트. 매치 포인트. 자, 크라운에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은 뭐 뒤돌리기 옆돌리기 자 빗겨치기까지 어느 것을 다 선택을 해도 무방한 배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도 나쁘지가 않아요. 자, 좀 두껍게 사용을 해야죠. 백민주 네. 여기서 자 끝낼 수 네. 있습니다. 경기 종료. 전승행기 계속이옵니다. 아, 네. 아, 백민 선수 마무리 너무나 좋았는데 예. 아, 그 중요한 순간 그 벤치 타임아웃 사용을 하고 그 뱅크샷 득점이 오늘의 뭐 정말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고요. 예. 아, 네. 더불어서 지난 시즌부터 이번 대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웰컴 상대로 단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던 크라운에트인데 드디어 1승을 챙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렇게 1승을 따냈는데 경기 초반만 해도 오늘 분위기는 완벽하게 크라운에트 라운이었거든요. 예. 그걸 또 웰컴 저축은의 웰벤 피니스 선수들이 쫓아오는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고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는 백민 선수가 확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